영국 핵 잠수함 통제 실에는 영국 총리의 친필 편지가 이중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편지는 영국이 핵 공격을 당해 본토의 사령부와 2주 이상 연락이 두절되거나 총리의 사망 등 영국이 공격을 받아 정부가 무너졌을 때 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명령이라고 합니다. 임기 내에 열지 않으며 새 총리는 그대로 폐기하고 다시 써서 넣어둔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총리만 알고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미국이 남아있다면 미국 정부의 지휘를 따르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라, 지시된 목표물을 공격하라 등의 명령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편지가 열리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